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8강으로서 그 고압가스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죠? 수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수소는 화학식으로 적었을 때 H2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소라고 하는 것은 폭발 범위가 4에서 75%로 굉장히 폭발 범위가 넓은 가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자량이 가장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기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 타는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기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물리적인 성질이 나오고 화학적인 성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화학적인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 이것보다도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화학적인 성질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화학적인 성질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적인 성질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죠? 수소 평면기, 염소 평면기, 그죠? 수소 취성, 그죠? 수소 평면기, 염소 평면기. 그러면 우리가 수소 평면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수소 평면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염소 평면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염소 평면기. 그렇죠? 염소 평면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수소 취성.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여러분께서 표기를 한이 내용은 별표 세 개를 하셔가지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여기서 폭면기라고 하는 의미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자, 수소 폭면기의 화학 반응식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가 하면, 수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물을 생성시키는 반응. 즉, 다시 말해서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1대2의 비율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수소 폭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기 문제에서, 만약에 실기 문제에서 이것을 화학식으로 답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양변에다가 2를 다 곱하게 되면 2H2에다가 더하기 O2에다가 자, EH2O.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답안을 적을 때는 EH2 플러스 O2 이꼴은 EH2. 화학에서 화살표는 수학에서 이꼴 관계하고 똑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염소 폭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 폭면기. 염소 폭면기는 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염소와 만나서, 그죠? 염소와 만나서, 햇빛을, 그죠? 햇빛을 촉매로 했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HCl을 생성시키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염소 폭면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 취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Fe3C를 이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이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그죠?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Fe가 3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CH4,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소 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가 오른쪽에는 4개가 되고, 왼쪽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EH2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그죠?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수소가 원인이 되어, 그죠? 강, 그죠? 강. 이 강이라고 하면 이 Fe3C를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강, Fe, 그죠? Fe3C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질,
못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수소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취성, 그죠? 취성. 이 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어떠한 성질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강이 부서져 버린다. 깨지기 쉬운 성질. 깨지기 쉬운 성질. 깨지기 쉬운 성질.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지기 쉬운 성질. 또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 그렇죠? 부서지기 쉬운 성질.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2에 보면 말입니다. 그죠?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 2에 보면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반대편 입장에서 싸우는 T-10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T-1000. T-1000 이거 뭐 중요하니까 적어볼까요? 그죠? T-10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T-1000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합금인가 하면 수원으로 만들어진 합금입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를 몰고 가다가, 그죠? 가스 탱크로리를 몰고 가다가 탱크로리가 터져서 거기에 굉장히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냉각되어 있는 그 가스를 T-1000이 뒤집어 쓰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뒤집어 썼을 때 바깥으로 걸어 나올 때 보면은 이게 뭡니까? 다리가 부러지면서 턱턱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강이 부서지기 쉬운 성질, 깨지기 쉬운 성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수소취성이라고 하면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가 떨어져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수소취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꼴 수소취성을 탈탄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탈탄작용. 탈탄작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탈탄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수소취성의 화학적인 반응식이나 탈탄작용의 화학적인 반응식은 동일한 화학적인 반응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인 성질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폭면기, 염소폭면기, 수소취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께서 꼭 익혀두셔야 되겠다. 익혀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죠? 수소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내수소성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수소성 원소. 내수소성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수소성 원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수소에 잘 견뎌낼 수 있는 성질의 원소다 이 말입니다. 수소기체에 잘 견디는 수소기체에 강한, 그죠?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텅커티, 그렇죠? 텅커티 몰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텅커티 몰바. 자, 여기에서 텅자라고 하면 텅스텐, 그 다음에 컷자라고 하면 크롬, 그 다음에 티자라고 하면 티탄, 그 다음 몰자라고 하면 몰리브덴, MO, 그 다음 V, 바자라고 하면 바나듐, 텅커티 몰바, 텅커티 몰바, 텅스텐, 크롬, 티탄, 몰리브덴, 바나듐. 이와 같은 원소들을 우리가 내수소성 원소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법이다. 제조법. 그렇죠. 두 번째로 제조법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조를 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실험적인 제법이 있고 실험적인 제법이 있고 공업적인 제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험적인 제법의 의미는 학교나, 그렇죠? 학교나 연구소에서 소량의 기체를 생산을 해서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실험적인 제법으로 수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업적인 제법이라고 하면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다량의 기체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공업적인 제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스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학교나 연구소에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다량의 기체를 생산을 해서 판매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그죠? 판매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공업적인 제조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업적인 제조법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공업적인 제조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가 있다. 수성가스법, 천연가스분해법. 수소의 공업적인 제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수소의 공업적인 제법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가 있다. 천연가스분해법에서 우리가 수소기체를 얻을 수가 있다. 수성가스법에서 우리가 수소기체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석유분해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소가스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물은 화학식이 H2O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기분해하게 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얻어낼 수가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메탄, 그죠?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CH4 메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소기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성가스. 이 수성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CO 더하기 H2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가 수성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성가스를 분리시키면 여기에 수소기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의 분해법. 석유라고 하면 CMHN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죠? CMHN으로 이루어진 혼합물,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혼합물을 우리가 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CN,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혼합물을 우리가 석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분해를 시키면 우리가 수소기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O2가 나옵니다. O2. 자, 이것을 우리가 산소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산소. 화학식으로 적으면 O2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O2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2는 대표적으로 이것은 조연성 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연성 가스. 이 조연성 가스를 다른 말로 지연성 가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죠. 자신은 타지 않지만 다른 기체를 잘 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기체를 우리가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21% 존재하고 있다. 그죠? 공기 중에 21%로 존재하고 있다. 자, 산소죠. 그죠? 산소에 대한 성질에서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산소의 B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소의 B점은 마이너스 183도씨가 되는 것이고, 임계 압력도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계 압력. 그렇죠? 이 임계 압력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50.1 ATM이 됩니다. 50.1 ATM. 임계 압력이라고 하면 기체가 액화시킬 수 있는 최고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계 온도는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조연성 기체다. B점이 마이너스 183이다. 임계 압력은 50.1 ATM이 된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1차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산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조를 해내는가? 제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 산소는 공기 중에서 21%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기액화분리법입니다. 공기액화분리법이 되겠다. 그죠? 공기액화분리법이 되겠다. 공기액화분리법의 제조 공정 순서. 그죠? 공기액화분리법의 제조 공정 순서. 제조 공정 순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1번에 원료 공기. 그죠? 원료 공기. 원료 공기를
어디로 통과시키는가 하면 여과기를 통과시킵니다. 여과기를 통과시킵니다. 여과기를 지나서 CO2 흡수탑으로 보냅니다. CO2 흡수탑. CO2 흡수탑으로 보낸다. CO2 흡수탑에서 우리가 CO2 흡수탑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거한다 말입니까? CO2를 제거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CO2 흡수탑으로 보냅니다. CO2 흡수탑에서 가성소다 NaOH를 이용을 해서 CO2를 흡수시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CO2 흡수탑을 지나 가지고 네 번째로 공기 압축기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공기 압축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공기 압축기. 자, 공기 압축기를 지나 가지고 그죠? 공기 압축기를 지나 가지고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죠? 공기 압축기 다음에 어디로 넘어온다 말입니까?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그다음 이게 여섯 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분리기. 그죠? 유분리기를 거쳐서 일곱 번째 보면 건조기를 거칩니다. 건조기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어디로 넘어온다 말입니까? 팽창기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팽창기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아홉 번째로 팽창기에서 열교환기로 넘어옵니다. 열교환기에서 열 번째로 우리가 정류탑으로 들어가죠. 정류탑으로 보내어집니다. 결국 이 정류탑에서 우리가 복식 정류탑이 있고 단식 정류탑으로 이렇게 정류탑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탑 상부에서 얻어내는 기체가 질소기체, 탑 아래에서 얻어낼 수 있는 기체가 산소기체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제조 공정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소에서 제조법이 공기액화 분리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도 공기액화 분리법을 이용을 해서 제조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기액화 분리법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체는 산소, 그죠? 산소, 그 다음에 N2, 질소, 그죠? 그 다음에 AR, 아르곤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 O2, 이렇게 되겠죠. 이 O2의 비등점은 이게 마이너스 183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질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96도시다. 그 다음 아르곤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86도시다. 서로 비등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액화시키면 가장 먼저 액화하는 기체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죠? 여기는 제로, 이거는 우리가 100도시라고 할까요? 그죠? 100도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시. 자, 그러면은, 여기는 0도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내려오는 온도가 마이너스 183이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마이너스 186도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시가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액화되는 것입니까?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맞죠?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거는 O2가 되겠고 이거는 AR이 되겠고 이거는 N2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의 비등점은 100도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액화, 올라갈 때는 기화. 그래서 가장 먼저 액화하는 기체는 산소 기체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화하는 것은 아르곤 기체가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역할하는 기체는 질소가스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액화 분리법에 대한 비등점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보면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이 나옵니다.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자체적으로 제조 공정 순서, 이거 뭐, 중요하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1차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2차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2차 대비로 해서 별표 3개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비등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도 말입니다. 그렇죠? 이 공개약화 분리법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첫 번째로 공기 취입구에서 뭐가 혼입이 되었을 때, 공기 취입구에서 아세틸렌이 혼입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질소 산화물이 혼입이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사용한 압축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윤활유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윤활유 분해가 되면 탄화수소가 생성이 된다.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가 생성이 되면 우리가 공기액화 분리장치가 폭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액체 공기 중에서 오존이 혼입이 되었을 때 폭발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질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학식으로 표기하니까 N2가 되겠습니다. N2. 자, 질소는 공기 중에서 78% 함유되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는 공기 중에서 78% 함유되어 있다. 그렇죠? 질소는 공기 중에서 78% 함유되어 있다. 자, 질소의 비등점을 다른 말로 B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196도시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희가스가 나옵니다. 희가스. 이 희가스라고 하는 의미는 희귀한 가스다 이 말입니다. 용적 원소를 의미합니다. 희가스는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크립톤, KR, 크세논, XE, 라돈, RN. 이 RN이 희가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희가스는 특유한 방전 색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온사인 봉임용 가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온사인 봉임용 가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희가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희가스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께서 불활성기체라고 이야기하는 불활성기체라고 이야기한다. 이 불활성기체를 다른 말로 비활성이다라고도 표기할 수, 그죠? 비활성기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활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을 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희가스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 희가스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코시논, 라돈, 이것은 우리가 단원자 분자라고도 부릅니다. 단원자 분자. 그렇죠? 단원자 분자. 자,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영적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기율표에서 영적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C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허용 농도 TLV, 그죠? TWA 기준으로 잡았을 때 허용 농도는 50ppm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사람이 흡입을 했을 때 각 장기로 산소를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의 결합력보다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밀어내고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서 각 장기로 보내주게 되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질식사하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 카르보닐이라고 하면 카르보닐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철카르보닐의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Fe는 그렇죠? 더하기 OCO하고 반응을 해서 Fe에다가 그죠? CO가 5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철카르보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켈카르보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켈카르보닐. 이 Ni가 그죠? 더하기 4CO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NiCO4가 되는 이게 니켈카르보닐의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카보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쉽게 이것은 우리가 부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CO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다, 그죠?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식으로 표기하면 CO2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TWA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것은 5000ppm이 됩니다. 5000ppm. 우리가 TWA로 잡았을 때 200ppm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ppm보다 높으면 비독성, 200ppm보다 낮으면 독성이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200ppm보다 낮기 때문에 독성, 이산화탄소는 200ppm보다 높기 때문에 비독성,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염소라고 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염소. 자, 염소는 화학식으로 Cl2 이렇게 표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염소는 자극성 냄새가 난다. 그죠? 자극성 냄새가 난다. 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이 염소는 상수도, 그죠? 상수도 시설에서 무엇으로 작용한단 말입니까? 상수도 시설에서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소독제. 자, 염소가 상수도 시설에서는 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학 반응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H2O하고 그죠? Cl2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만나가지고 HClO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시키고 HCl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HClO가 이 물질을 우리가 차아염소산이라고 하면 차아염소산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해하게 되면 HCl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발생기 산소를 발생을 시킨다. 이걸 우리가 발생기 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발생기 산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발생기 산소라고 이야기한다. 이 발생기 산소가 뭐 어떠한 작용이 있는가? 이게 살균 작용이 있다. 살균 작용. 균을 죽일 수 있는 작용을 한다. 발생기 산소가. 자, 요 HClO가 차염소산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기체가 된다. 자,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 반응식을 적고 무엇이 생성이 된단 말입니까? HCl 이거는 산이잖아요. 산. 이 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배관을 우리가 부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모르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암모니아 우리 화학식으로 NH3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암모니아는 자극성 냄새가 난다. 자, 폭발 범위는 15에서 28% 폭발 범위가
다른 기체에 비해서 하한값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부 보십 암모니아에 대해서 그죠? 공업적인 제법, 공업적 제조법에서 말입니다. 그죠? 공업적 제조법 중에서 공업적 제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석회질소법이 있겠고 그 다음 하버보시법이 있습니다. 하버보시법. 하버보시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버보시법. 자, 이 하버보시법은 압력에 따라서 고압합성, 중압합성, 저압합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이 하버보시법은 말입니다. 고압합성법, 중압합성법, 저압합성법. 고압합성법은 압력이 600kg per 제곱센치에서 1000kg per 제곱센치에서 합성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압합성법은 300kg per 제곱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압합성법은 150kg per 제곱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부보시법에 딸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고압합성법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고클카, 클로더법, 카샬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압합성법은 뉴데법. 자, 그 다음에 저압합성법은 구우대법이 있고 케로그법이 있습니다. 구우대법이 있고 케로버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대법이 있고 그 IG법 이 두 가지씩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모니아에 대한 내용,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 중에서 하나가 암모니아 NH3하고 그렇죠? 이렇게 구리하고 만나면 차기온을 형성시켜버려요. 차기온. 이 차기온이라고 하는 의미도 부식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그러고 보니까 이 암모니아 기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누설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그죠? 누설되었을 때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가 누설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누설 시, 그죠? 암모니아 가스가 누설 시 확인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설 시 확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설 시 확인 방법. 첫 번째로, 자극성 냄새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기체는 자극성 냄새가 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암모니아에다가 HCl을 가하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NH4, 그죠? NH4Cl. NH4Cl이 생성이 되면서 NH3가 되겠죠. 그죠? NH4Cl이 생성이 되면서 흰 연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흰 연기를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암모니아 가스는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죠?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무슨 색깔로 변색시키는가 하면,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청색으로 변색을 시킵니다. 청색으로 변색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슬러 시약에 의해서 황색 침전이 일어납니다. 황색 침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8강에서 과학가스의 종류 및 특징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이 아세틸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